보신 것처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방식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습니다. 검사들의 비위 내용이 접수가 되면 우선 조용히 사표를 받는 선에서 덮으려고 합니다. 만약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 징계를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뿐 형사 입건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2016년 직속 상관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김홍영 검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패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시에도 검찰이 가해 검사의 범행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번에 PD수첩이 당시 검찰의 감찰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2016년 5월 서울 남부지검의 한 젊은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33살 김홍영 검사. 인정이 많고 정의감이 강해 동료들 사이에 인기가 많던 검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행복하고 싶다, 살고 싶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상가집 갔다 온 애들이 완전히 거강돼 있는 거예요. 김대현 부장이 죽였다, 이런 것에 의해서 다 알았다. 김홍영 검사는 직속 상관인 김대현 부장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김대현은 진짜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뭐 갑질이 이전에 그 법무부의 법조 인력 과장으로 있었을 때 뭐 밑에 부하들을 다 울리고 식당의 종업원도 울리고 그 앞에서 뭐 심하게 질타를 해서. 그런데 남부지검 간부들이 입단속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목격자인 검사들을 하나하나씩 불러서 이제 깨는 거죠. 이 새끼 저 새끼 이 정도가 욕이냐. 어깨 이렇게 한 대 정도 때릴 수 있지. 이게 폭행이냐. 남부지검 자체 진상조사에서 동료 검사들이 쓴 진술서입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원래 회의 갔다가 왔더니 채팅창이 반짝반짝하고 있더라고. 내부만 그 봤더니 뭐냐면 자기도 이제 불려갈 것 같다라고 겁을 내면서 저한테 호소한 거지, 도와달라고. 이문정 검사는 남부지검장과 차장검사에게 사건을 덮지 말라고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사장님과 차장님이 진술서 쓴 검사들을 불러 내용을 캐묻고 이 새끼 저 새끼가 무슨 욕설이냐, 언론이 과장된 게 아니냐 한다는 하소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사장님과 차장님의 행동은 덮어주기 의혹을 살 수 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남부 후배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 당시 남부지검 차장검사에게 후배 검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당시 검사들한테 물어보셔도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진술서란 거가 끝난 다음에 글자 하나 안 바꾸는 건데 그걸 갖고 뭘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뭐 그 글자를 야 이렇게 진술하면 이걸 딴 걸로 바꿔라 뭐 그런 건 없어요.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대한 남부지검의 진상 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유가족들은 대검 차원의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4개월 동안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을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엄마로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검찰청은 지금 당장 아들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억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 사법연수원 제41기 동기들은 김홍영 검사의 죽음이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도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대검찰청 감찰부가 나섰습니다. 동일인의 진술이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장난스럽게 툭툭 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힘실어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휘청 숙여지면서 아라는 신음소리를 냈을 정도로 세게 몇 번을 때렸습니다. 취기가 오르면 야 이 새끼야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같이 일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를 지도부에 알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대검 감찰 조사에서 드러난 김대현 부장의 언행은 경악할 수준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김대현 부장은 택시 안에서 잘하라며 김홍영 검사의 등을 폭행했습니다. 김홍영 검사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부장에게 시달리는 괴로운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회식 도중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갑자기 화를 내다가 김홍영 검사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김 검사의 등짝을 정말 하프스윙하는 것처럼 내리쳤습니다. 등을 때릴 때 너무 세게 때려서 아파서 어깨를 붙잡고 흠칫했습니다. 동태찌개가 빨리 익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다가 식당을 예약한 김홍영 검사가 찌개를 덜어주자 너나 먹어 하며 인격 모독적인 언행도 했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테이블에 거의 닿을 정도로 고개를 완전히 푹 숙이고 땀까지 흘리면서 김홍영 검사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건 혼내는 수준이 아니라 화풀이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간부들도 김대현 부장의 폭언 폭행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사망 두 달 전 감찰팀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3월경 제가 대검 동향팀 담당 수사관에게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남부지검에서 파악한 몇 가지 특이사항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김대현 부장이 그 전에 법무부에 있을 때나 대구에 부장할 때 모시기 어려운 상사로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말투로 들으면 되게 좀 저 사람 기분 나쁜 거 있나? 더더군다나 성격도 되게 까다롭고 일도 되게 막 몰아붙이는 스타일이라 그 당시에 김진모 검사한테 불러서 뭐라고 했대요. 밑에 사람들한테 좀 잘해줘라.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하지만 남부지검 간부들은 김대현 검사의 폭언, 폭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남부지검 주간동향보고서입니다. 김 부장검사의 성격상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한 언행이 직원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지만 검사들은 편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고 최근 부드러워진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며 사태를 낙관했습니다. 결국 김진모 지검장과 조상철 차장검사 모두 언행을 조심하라는 정도의 주의만 줬습니다. 김대현 검사를 상대로 후배들에게 따뜻하게 대할 것을 지시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한 사실도 있고 김대현 부장도 잘 새겨들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칭찬을 많이 해라. 장점을 칭찬하여 장점을 키움으로써 상대적으로 단점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인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김홍영 검사가 세상을 뜬 지 3년 뒤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거를 차장검사나 검사장이 몰랐을 리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약간 미루어 짐작하면서 소장에 넣었는데 감찰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죠. 동향 보고가 있었네. 그리고 정말 질책을 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쳤네. 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사전 감찰의 실패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대검 감찰부가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중요한 단서도 발견됐습니다. 감찰에서도 빠진 게 있어요. 김호영 검사가 자살하기 직전 날에 오후 5시에 부장실에 불려가서 20분 동안 엄청난 폭언을 당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 직전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 김홍영 검사가 김대현 부장에게 폭언을 듣는 장면을 목격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다 될 무렵이었습니다. 김홍영 검사님이 들어가고 나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큰 소리로 혼내시는 것 같았어요. 검사님 나오시면 민망하실까 봐 부속실 안쪽 탕비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부장님 화내는 소리가 탕비실까지 들렸습니다. 김 검사가 지인에게 보낸 이날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망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면 전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 폭언을 한 내용은
나중에 감찰 보고서에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실제 해임할 때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게 가장 극단적 선택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을 텐데 왜 이거를 빼준 건지. 결국 검찰은 김대현 부장검사를 해임했습니다. 특히 본인을 비롯한 소속 검사나 직원들이 대상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적 언행에 몹시 괴로워했던 점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품성과 행위는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해임 청구가 타당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김대현 부장검사를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해임만 시키고 형사처벌할 건 없다라고 한 거는 굉장히 기괴한 거죠. 아니 해임의 사유에는 들어가 있는 폭행이 형사처벌에는 안 들어가 있다?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3년 뒤 김대현 부장검사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자 이례적으로 변협이 김 부장검사를 고소했습니다. 이 고발장을 접수를 통해서 김대현 부장검사가 고인의 부모님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홍영 검사가 세상을 뜬 지 5년 만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대현 부장검사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홍영 검사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유족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신실 때 어떤 말씀 하신 거였죠? 강사라서 때린 겁니까? 후배가 때린 겁니까? 검사라서 때린 겁니까? 검사는 때려야 되는 겁니까? 김대현 부장검사가 김홍영 검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동료 검사들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을 고발한 건 대한변호사협회입니다. 검사들이 목격하고 변호사들까지 나서서 고발했는데도 이 사건 가해자인 김대현 부장검사를 처벌하는데 무려 5년이나 걸렸습니다. 가해자가 검사가 아니라 일반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의 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고소장을 위조한 윤혜령 검사 사건은 지금도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공소장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문건에 표지가 있고요. 고소장과 또 수사 보고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각각의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인을 무단 날인하고 공문서 표지를 위조한 건 공문서 위조죄가 되고요. 자필로 쓴 고소장 자체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죄. 그리고 민원인이 매번 자필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항상 복사해서 제출하는 사람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저희가 검찰에 공소장을 입수를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죄명에는 공문서 위조죄와 그 행사만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표지 위조만 기소를 한 것이죠. 이문정 검사는 검찰이 윤 검사 사건을 축소 기소했다며 윤혜령 검사를 비롯해 이 사건에 관련된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직접 소송에 나섰습니다.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사표를 내고 떠났던 윤혜령 검사. 감찰도 없이 사표를 수리한 데 대해 조선비지에서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한 시민단체가 윤혜령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금융회사 윤정기 회장의 딸이 고발장을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어서 검사가 이런 일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엄중 처벌을 시켜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고발한 거죠. 그런데 검찰은 윤혜령 검사를 바로 기소하지 않고 2년 동안 서울과 부산으로 돌리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판결은 선고유예. 유죄는 인정했지만 가벼운 처분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임은정 검사는 판결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되게 처음에 납득이 안 됐던 게 표지만 위조했을 뿐 고소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게 선처 사유예요. 이거 윤모 검사는 고소장도 위조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공문서 위조와 행사로만 그 우리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요. 그 문제의 수사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위조된 사실과 다른 수사 보고서가 거짓임을 검찰에서 법원에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을 속였어요. 실제로 공소장을 보니 표지를 위조한 공문서 위조 혐의만 기소하고 고소장을 위조하고 허위 보고서까지 쓴 사실은 누락시켰습니다. 시민단체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지검에서 저희들이 진정서에 공소장을 변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소장 변경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담당 검사가 뭐. 이걸 공소장 변경 없이 그대로 해버린 거죠. 부산지검이 축소 기소해서 윤 검사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김기동 검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윤 전 검사 사건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한 후 전체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기소가 이루어졌고 공개 재판에서 모든 증거 자료들이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축소 기소했다고 판단한 임은정 검사는 고소장 위조 사건을 직접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윤모 검사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범죄를 겁없이 막 저지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게 뭐냐, 유권무죄 때문이에요. 유권무죄. 힘 있는 사람들은 잘못 처벌 안 받거든요. 검찰한테 찍힌 사람이 처벌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법을 지킵니까? 검찰한테 안 지키거나 검찰이랑 편먹으면 되지. 임은정 검사는 대검찰청에 윤여령 검사를 입건하지 않은 당시 검찰 지도부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감찰 대상으로 김순환 검찰총장과 김주현 차장검사를 비롯해 황철규 부산지검장, 송삼현 1차장, 조기룡 감찰 1과장 등을 지목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당시 윤여령 검사가 사표를 냈고 중징계 사안으로 단정하기 어려웠다며 감찰 제보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임은정 검사는 김순환 검찰총장 등 고소장 위조 사건 당시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건은 직무유기 100% 법리상 됩니다. 네. 제 19년 검사 생활로서는 그렇습니다.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가 덮였습니다. 자정 능력이 전혀 없는. 검찰이 수사 지휘권과 수사권을 검찰 공화국이 방어의 전력 두고 하는 수사 지휘권 남용하는 검찰의 참혹한 현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끝까지 검찰에서 아마 무혐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신까지 신청까지 염두에 둬서 끝까지 다퉈볼 생각이니까요. 이에 대해 조기룡 당시 감찰 1과장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고소장 위조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사건으로 직무유기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이 오르자 많은 검사들이 조기룡 검사장을 응원했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저울이 고장났는가를 대부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인데 고장난 이런 저울로 사회의 제의 무게를 바로 잴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대표적인 사건인데 죄의식은 없고 그러니까 별것 아니야. 그리고 감히 우리 이런 것들은 계속 지켜져야 돼요. 검찰, 우리 검찰에 뭐라고 할까? 제가 한때 막무가내 검사라는 동아일보에서 붙였지만 막무가내 검찰의 막무가내 폭주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사에 나선 경찰이 부산지검에 감찰자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내놓은 것은 윤여령 검사가 사직했다는 서류 한 장뿐이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당시에 그 같이 있었던 실무관하고 수사관이었잖아요. 아유, 그래서 저에게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만나기로 했다가 갑자기 저 못 만나겠다고 그래서 못 만났습니다. 우리 투입 자체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경찰은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세 차례나 요청했지만 검찰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 다 우리가 기각당했죠. 그거는 한마디로 이제 그 검찰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그러니까는 뭐 저희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수사기관끼리 서로 통화를 하거나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압수영장을 신청을 해라. 이제 그렇게 서로 상호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율조차 전혀 없이 세 차례나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서 바로 세 차례나 검찰에서 그냥 기각을 했다는 것 자체는 경찰한테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경찰의 수사를 사실상 가로막았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 간부들의 직무 유기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조주영 검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검사님 불기소하셨던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검사죽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튼 제가 지금 그 공보관님 통해서 공식적인 답변 이외에는 저희들 하여튼 언론하고 접촉이 네. 조금 지금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네. 저희는 뭐 기록 보고 네. 기록에 의해서 뭐 처리한 거니까요. 그렇게 저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대검찰청에 윤혜령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과 남부지검 부장검사들의 비위 사건에서 제기된 감찰부의 제19 감싸기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대검의 답변이 왔습니다. 언급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을 지켜 업무를 공정히 수행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위법 행위 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고소장 위조 사건 당시 검찰 간부들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재항고했습니다. 검찰은 재항고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임은정 검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건 결국 판결이거든요. 법을 아무리 직무유기가 없어서 검사들이 직무유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 정도는 직무유기다, 이 정도면 직권남용이다, 이런 사건은 덮으면 안 된다. 처벌한 내가 있어야지 이 법률에 대한 해석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해석 가이드라인, 결과론적으로 지금 검사들은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검사들 지맘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검사들 이 정도 행동은 처벌받는다라는 가이드라인 하나,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려고 노력하는 발버둥 치는 거죠. 지난 7월 임은정 부장검사는 공소장을 위조한 윤혜령 검사와 김수남,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 8명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권익위는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넘겼습니다. 6년째 끌어온 공소장 위조 사건은 결국 공수처가 수사하게 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검사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한다. 이 당연한 말이 아직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6년째 싸우는 이유입니다. 검사가 검사들을 상대로 싸워온 세월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꿔온 건 언제나 앞장서서 새로운 길을 열어온 소수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검사를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PD수첩에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제보를 받습니다.